이번 수업에서 같이 읽어볼 책은 Maintainable JavaScript입니다. 이 책도 상당히 고전으로서 널리 인정받는 책입니다. 니콜라스 자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고 이분에 대해서 웹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. 재밌는 일화가들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. 책도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. 249페이지 정도니까 간단한 책이죠.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이전 수업에서 우리가 이전 책에서 봤던 내용들 중에서 반복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잖아요. 1장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어떤 새로운 부분들만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. 총 20장까지 있는데 반복되는 부분 생략하고 요점만 딱딱 정리하니까 이걸 소주제별로 하나씩 수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챕터별로 수업을 정리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에피소드가 20개에 불과합니다. 굉장히 짧죠. 이거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에피소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16장 하나 concatenation and baking 요게 에피소드 주제로 해서 요걸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정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. 물론 이 수업을 들으시려면 이전에 지금 이 책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.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서 봐야 될 책 AI 전문가로 공부를 하는 학습자들 중에 고등학교 2학년에 와 있다 라고 하는 분들 중1 때부터 이러한 수업들을 밟아왔다 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거나 이전에 자바스크립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이 수업을 받기가 힘듭니다. 당연히 힘들겠죠.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전에 자바스크립트 책을 몇 권을 이미 본 경우를 가정하고 코딩 기본적인 코딩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갑자기 말하다가 잊어먹었네요.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생각이 난다면은 그래서 제 1장부터 쭉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. 물론 환경은 이전과 다름없이 주파이트를 이용합니다.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주파이트를 불러서 거기서 실제로 코딩을 할 겁니다. 이 책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입니다. 웹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웹에 공개되어 있는 책이니까 쉽게 검색하면 Maintainable JavaScript Nicholas Zakas를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. 그래서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재밌는 책입니다.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